그의 중요한 일과 중 또 하나, 365일 한여름에도 빠짐없이 아궁이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나무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아궁이든 난로든 불 피우는 거는 이제 도사됐죠. 뭐든지 이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불 뗄지 몰라서 가지고 그냥 고생 되게 했죠. 그냥. 산골 생활 20여 년. 자연주의 삶은 이들 가족을 도사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전문가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요. 바로 아내 현미정 씨가 이 산골짜기의 자연요리 전문가입니다. 텃밭에서 갔다 한껏 싱싱함을 머금고 있는 노각과 무공의 붉은 고추, 화를 송송 썰어 넣고 피망, 토마토까지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기만 하면 오늘의 만찬 준비 끝입니다. 이거 소금이죠? 소금이요? 네. 아, 왜 여기다? 적당한 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칼하면서도 따끈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신기한 요리. 우리 산 속의 비밀 요리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한다면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약간 넣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고 이제 은근한 불에 계속 끓여요. 산 속의 비밀 요리? 원재료에 다른 양념 없이 약간의 소금과 기름만 넣고 물로 끓인다니 그 맛이 궁금한데요. 남편의 정성어린 손길이 닿은 숯불에 화로를 얹어 은은하게 끓여 먹는 것이 숯불 화로 채소탕의 맛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1일 1시, 오늘의 첫 끼가 익어가는 사이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산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거 싫어하세요?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불편한 건 이만큼도 없어요. 우선 도시보다 신경 쓰게 하는 게 없잖아요. 아마 도시는 집집마다 다 웬수들 하나씩 다 갖고 있을걸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치를 터득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죠.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길도 있고요. 건강해지는 길도 있고요. 병마가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자연의 섭리의 이치를 들여다보게 돼요. 저희는 음식 먹을 때는 공부하듯이 먹어요. 바른 자세로. 손님. 드세요. 하루 종일 뜨거운 물만 마셔댄 홈피디, 숯불 화로 채소탕의 맛이 어떨까요? 맛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맛을 하고 있는지. 네.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다. 진짜 희한한 맛.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몸을 차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은 이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나온 것처럼 면역 기능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물과 따뜻한 음식이 굉장한 플러스 효과가 됩니다.